우리는 다음 시간에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니가 대답하네요. 지니야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하시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들만 하면은 두 등급 올라간다 편인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것들을 반드시 시험 전에 해주시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1번은 복식호흡인데요. 왜냐면 보통은 학생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다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더 키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손을 배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어떠신가요? 배가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배가 안 들어가면 복식호흡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루에 30번씩 아! 아! 이렇게 배가 들어가게끔 울리는 목소리로 해서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1번이 복식호흡, 2번이 반드시 노래를 틀어놓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들릴 만큼은 아닌데 계속 백그라운드로 들리게끔 그러니까 노래를 크게 막 가사를 음미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배경으로 틀어놓고 연습해 주시면 목소리가 훨씬 더 활기차지니까요. 어떤 암기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대화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친구랑 대화하듯이 음악을 틀어놔 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형 앞에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인형 앞에서 핸즈슈를 써가면서 대화하듯이 연습해 주시면 매우 매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스킬 부분인데요. 스킬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연필을 드시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부분 부분 빠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같은 스피드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분 부분 빠르게 말씀하셨을 때가 대화 톤이잖아요. 그래서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부분 부분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이거를 잼잼으로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부분 부분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숨을 쉬어주는 연습을 좀 하다 가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시험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답변을 다 하고 넥스 버튼 누르면 다음 질문이 오토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이 오토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럼 질문이 나오기 전에 take a deep breath, inhale, exhale 하면서 다음 질문을 예측하는 거죠. 방금 전에 공원 관련 묘사가 나왔다면 다음 질문에서 공원 관련 기억에 남는 경험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해가면서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난 이거는 정말 답변 하나를 못하겠다. Like I do not know how to answer this. 나 진짜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한 질문 정도는 넥스 버튼 눌러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질문은 점수에 영향 안 가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한 질문 정도만 넥스 버튼 눌러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딱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모르겠는 거에서 한 질문 정도는 I am so sorry but I really do not know much about this. 나 진짜 모르겠어요. So I will answer more in my next question.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질문을 넘겨주셔도 돼요. 한 질문은 next 버튼 누르고 한 질문 나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총 두 질문이죠. 그 외에 13문제는 다 진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다다다닥 시험장 가기 전에 후다닥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두 등급 올려줄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이 인형 앞에서 공부하는 거 그게 과연 점수에 도움이 될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매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잼잼하는 연습과 목소리 키우는 연습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엄청 알차고 중요한 오픽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니가 대답하네요. 지니야 조용히 해.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엄청 알차고 중요한 오픽 공부를 할 건데요. 원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엄청 준비하여 커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픽하세요.